다리에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했던 흉요추 어딘가에 등골에서부터 시작한 병이에요, 이거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가 이어지고 척추 부분이 아저씨의 몸속에 축적된 중금속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도 진행됐다. 그 결과 네. 모발로 한 검사에서는 네. 이렇게 비소가 높게 나오는데 원래 비소가 비소. 네, 모발에서는 썩 잘 나오는 중금속이 아닌데 와. 카디움도 이제 상한선에 나와 있고요. 높네요. 보통 사람들은 상한선이 아니라 밑에 한 반 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상대적으로 중금속이 많이 몸에 쌓여 있다.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한데 높은 중금속 수치와 함께 발견된 문제점은 바로 아저씨의 전체적인 몸 상태. 아유 뭐야? 그 신체 나이가 70대예요? 예, 그러니까 20년 더 늙게 나오는 거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성모양이 많아져요. 몸속에 축적된 중금속과 급격히 노화된 신체, 그런 몸을 더욱 악화시키는 아저씨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까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 위치 감각을 담당하는 척수신경 부위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라고. 일단 이번에 검사를 종합해보면 그 중금속이 일단 들어온 건 확인이 됐고 그러면 내보내는 시스템이 잘 안 된다는 혈액검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잘 내보낼 수 있는 어떤 치료들을 해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충하는 건 주사와 어떤 약물로 하고 그 다음에 생활습관도 바꿔주게 하고 그 구조를 잡아주는 근육 그걸 잡아 안정화시키는 운동을 좀 시켜줄 것이고요. 그렇게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중금속 해독 및 근육 운동까지 복합적인 치료를 병행하게 되었다는데 놀랍게도 치료를 시작한 지 보름 만에 이상 증상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그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웃을 일이 많아졌다.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포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좋지요, 좋게야. 안절째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거지. 무슨 생각이 나서 그런 거야? 너무 힘들 때 생각이 나서. 아, 정말 부인이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오늘은 또 기쁨의 눈물이죠, 뭐. 아. 좋은 것도 있고. 앞으로 좋은 일만 이제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라. 마음고생했던 지난날이 세상 떠오르는 아주머니.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셔야 되니 좋아. 그리고 슬퍼도 눈물. 원래 눈물이 많아요. 어머니, 하루 잘 지내셨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재현. 나는 안 좋고 저놈의 앞들까봐 아주 애간장이 녹아 죽었어. 안 해줘도 돼요. 아, 조금 해드릴게요. 그때 내 앞에서 죽을까봐 효자셨는데 걱정이 아주 태산 같았었는데 말을 들어보지 기뻐요. 박수. 다음 날 오랜만에 아저씨네 가게로 모두 모인 친척들. 어디 가세요? 예, 금초하러 가요. 예? 금초요. 벌초. 아, 벌초하러. 예. 1년 반 만에 직접 벌초를 하러 나서는 길. 아버님이 운전하시려고요? 예. 이제 운전도 해도 돼요. 아, 그래요? 예. 행여 사고라도 날까 노파심에 하지 못했던 운전도 이젠 식은 죽 먹기다. 산소에 도착하자마자 누구보다 가벼운 몸으로 벌초를 시작하는 아저씨. 어머 뭐 진짜. 예, 괜찮습니다. 이제 작업을 다 하셨어요. 이거 부실하시킨데 이렇게 잘하잖아요. 올해는 금투도 못하고 그냥 집에 있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오니까 서로가 좋지요 뭐. 치료가 돼가지고 예, 올 추석은 즐거운 명절이 될 것 같아요. 내친김에 예초기까지 대신 메고 나서는데 눈 깜짝할 사이 산소 하나가 뚝딱 깔끔해졌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아저씨가 아직은 걱정이 되는 모양. 뭔데? 쉬었다라고 쉬었다가 조금 쉬었어요. 가족들 성화에 아저씨 잠시 숨을 돌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 앞으로 이거 다 해야 될 텐데 큰일 났으니까 어떻게 배워갖고 할까요? 계속 일을 못 하시니까. 네, 쓰러지시고
혹시 이제 크게 다칠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죠. 지금은 이제 좀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달 전...